자, 그럼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이 박스 모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자, 여기 위에 있는 예제를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 예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이 박스 모델에서 마진과 패딩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, 좀더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,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진 20픽셀 또는 패딩 뭐 20픽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 마진의, 이 마진이라고 하는 값이 상, 하, 좌, 우 모두 20픽셀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, 아래쪽 마진은 100픽셀을 하고 위쪽 마진은 10픽셀을 하고 싶다.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? 자,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명시적으로는 마진 탑이라고 하고요. 20픽셀 대신에 100이라고 적고 런을 눌러주시면, 자, 여기 있는 요 마진 값이 100픽셀이 되고, 왼쪽, 오른쪽, 아래쪽 마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. 그리고 위쪽만 100픽셀이 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만약에, 왼쪽, 즉, 이 부분을, 요 부분을 여백을 더 주고 싶다. 그러면 여기서 탑이라고 이 마진, left, 그리고 200. 너무 크네요. 100픽셀 하고서 run을 눌러보면, 자,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100픽셀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뭐, 나머지 부분은 left 말고 bottom, bottom이나 아니면 right,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알파벳을 이용해서,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 마진 값이나 패딩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 마진 말고 패딩을 쓰셔도 똑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패딩 탑, 패딩 라이트, 패딩 버튼, 패딩 레프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, 자, 만약에 여러분이 마진 10픽셀 하면은 상, 우, 하, 좌 모두 마진 값이 10픽셀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진 하고서 10픽셀, 20픽셀 이렇게 두 개만 표기를 하게 되면 상하가 10픽셀이고 좌우는 20픽셀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진하고 10, 20, 30 이렇게 하게 되면 상 10픽셀, 좌우가 20픽셀, 하가 30픽셀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진 10, 20, 30, 40픽셀 이렇게 네번 언급되면 상, 좌, 하, 우 순으로 이 시계 반대 방향이죠.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수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